육산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홍범도 장군의 순국 8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흉상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이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자, 의원님, 저 홍범도 네. 기념사 앞에 이사장 맡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80주기 추모식 때문에 현충원 가시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어제 이제 국회에서 181명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이 백지화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백지화 활동이 일단 큰 힘을 받고서 대전에 가는 길인데 우선은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가서 모시고 왔는데 그때 정말 고려인에게도 잘 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 소위 역사전장 그 역사 구태타를 겪으면 장군님과 고려인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가서 그 말씀 좀 드려야 되겠고요. 또 마침 오늘 보훈부 장관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게 사실 이 흉상 이전 문제는 국방부에서 이제 주도를 하는 거고 네. 이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터뷰 보니까 네. 굉장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입장은 다른 것 같거든요. 국방부랑은.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입장. 네. 그건 뭐 저 보훈부 장관은 애국 열사들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잘 예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듣기에는 저희가 좀 거북한 그런 말씀도 좀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뭐 저 육사에서 이전하는 거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육사 설치하는 게 일본 대사관 앞에 안중근 설치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정말 그 예우를 잘 갖춰서 그렇게 육사에서 강제 이주시키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왜냐면 원래는 오늘은 차관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장관이 네네. 박민식 장관이 직접 저 참석하기로 했었고 네. 뭐 그래서 왠지 저 우원식 의원하고 박민식 장관이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들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네. 없는 겁니까? 네, 그러게요. 그 원래는 장관이 오지 않고 차관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어제 갑자기 장관이 오신다고 그래서 마침 어제 그 국회에서 결의안도 내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보훈부 장관이 좀 다른 입장을 오늘 이야기하실까 싶어서 저도 좀 기대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제 그 결의안 네. 지금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네. 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어쨌든 이 흉상 철거 계획을 백지화하라 요구 있고 그 다음에 국군의 정통성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 있죠. 예. 흉상 철거 백지화하고 예. 그 독립정쟁 그 역사 업적을 전시한 독립영웅실 예. 이걸 원상복구하라 예.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예. 자, 이 국군의 정통성을 법제화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정통성은 저희는 뭐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1907년에 네. 군대 해산을 거치면서 무장 그 봉기를 했고 그게 이제 무장의병이거든요. 그 무장의병이 대한독립군이 됐고 이 독립군의 역사가 한국 광복군으로 왔거든요. 네. 그 일제 36년 그 앞에서부터 한 40여 년 기간 동안 우리는 총 들고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총 들고 싸운 역사가 우리 국군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국군의 뿌리인 것이죠. 네. 이것을 이미 헌법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고 광복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도화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원님, 뭐 이미 아시는 네. 내용이겠지만 이 군이나 국방부 입장을 보면 우리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군의 정신적 뿌리는 광복군, 독립군에 있다. 이건 맞는데 네. 다만 이 육사의 뿌리는 분단 상황 이후에 이 국방 경비 대사관 학교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사의 설립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요 얘기잖아요. 참 엉뚱한 소리예요. 예. 이게 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면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군도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육사가 무슨 별나라 군대입니까? 육사는 국군이 아니라는 궤변하고 같아요, 그 얘기는. 네.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 독립군인데 국군의 양성기관인 육사의 뿌리는 독립군 광복군이 아니다. 육사는 독립운동 광복운동을 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엉뚱한 소리고요. 엄밀히 말하면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는 미군정에 설치했고 해방 직후에 군사영어학교가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미군 중령이 교장을 맡았고 또 대부분이 일본군 만주군 즉 그 친일파들로 구성돼 있었던 학교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의병, 독립군, 광복군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훌륭한 역사를 굳이 버리겠다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 이 야3당의 결의안 요거를 정부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어제 저 예. 걱정은 예. 181명이 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했어요. 예. 제가 저 그런 결의안이 돌고 있으니 서명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네. 한 명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건 말로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대통령의 그런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예. 그 시금석은 이념 전쟁을 일으킨 역사 전쟁을 일으킨 그 육사의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겠다. 이거를 취소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시금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대통령의 그런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는 게 말뿐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네.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본판 아닌가 이념전쟁의 본판이 예.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그 다섯 분의 독립 영웅들을 한 분은 육사 바깥으로 내쫓고 내부는 네. 육사의 박물관으로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원내대표 지내셨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단하고 오찬 갖는다고 하던데 거기 참석하시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아 내일이군요. 예, 내일입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만나서 오찬을 갖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는 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당 안에 현안들이 있고 또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당에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내대표했던 사람들이 당의 여러 구석구석 현안 그리고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자리죠. 그럼 의원님들 가서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앞으로 총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당내 통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하실 거잖아요. 어떤 네,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럼 가서 얘기해야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도 일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컨셉이라도? 아, 뭐 다음 총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당내 통합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는 통합 메시지를 내긴 했던데 잘 좀 정리될 것 같으세요? 지금 비명계 의원들하고 친명계 의원 간의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아무래도 대표께서 예. 30여일 동안 저 회복 기간을 갖고 계시는 동안 많은 구상을 하셨겠죠. 예. 문제는 이제 다음 총선을 승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예. 그런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통합을 잘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전체적인 기조를 대표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대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뭐 갈등이나 충돌 없이 잘 해결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데 의원님 뭐 비명계 의원들 인터뷰한 거 보면. 대표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워낙 강성 당원들이 아직도 뭐 수박수박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 강성 당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의 많은 부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동안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또 대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했던 분들에 대한 네. 많은 원망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당을 잘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데 주력하게 되면 예. 그러면 어느 당원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해가는 그런 쪽으로 비명, 침명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의원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흔들기를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런 의미신가요? 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얼마나 심각하고 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라고 하는 그런 걱정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지난번 법원의 판단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이미 다 그 국민들한테 인식되어진 상황이고 예.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게 뭐 통합의 상징적인 첫 번째 행보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언론의 관측도 있던데. 그거는 뭐 대표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어느 뭐 쪽, 어느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내일 가서 해야 되겠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에 대한 컨셉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것은 뭐 지역일 수도 있고 예. 뭐 통합적일 수도 있고 예. 또 뭐 그 성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그건 이제 지금은 대표가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원님 양분하면 탕평책을 쓰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두 개로 나누면 어느 쪽이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두 개를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걸 자꾸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오히려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대표의 판단에 맡겨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네. 인요한 혁신위가 위원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불거진 책임론을 혁신의 카드로 정리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의 실제 국정 기조를 변화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다면 혁신위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인요한 위원장은 귀하신 의사이시고 보수 정치권 주변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서대문에서 출마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첫날 시작이 통합의 정치로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대통령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위 이념이 아니라 이제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그 구체화 되느냐 예. 여기에 의해서 결국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대통령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권의 혁신은 인요한 위원장이나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정말 통합을 하려면 예. 대통령이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것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여야 대표와 대통령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일단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끼리 한번 만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본인들을 되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 민심을 드러났는데 예. 여당이 지금 독자적으로 뭘 판단할 수 있나요? 대개는 여당은 지금 청와대 출장소 아니냐. 예. 그 여당 대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출장소장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표들, 실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해야지 출장 소장하고 만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